이게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비아이지가 지은 건물이죠. 마운팅 드웰링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벽면에 이런 식으로 히말라야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타공판을 배치하는데 타공의 구멍이 크면은 뚫려 보이기 때문에 어둡게, 그리고 구멍이 작으면은 철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밝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미지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샘플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샘플링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샘플링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타공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긴 한데, 디테일한 디지털 데이터를 대략의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령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쪽은 까만색, 그리고 이쪽은 회색입니다. 이쪽은 흰색이에요. 내가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갖고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다, 이럴 때 이미지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분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칸이 나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칸칸마다 밸류를 적어 넣는 겁니다. 이제 사각형 서피스마다 배꼽 부분의 색상을 추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색이 0이고, 그레이, 갈색이 0.5, 그리고 블랙이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는 회색이기 때문에 0.5, 얘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1, 1, 1, 이렇게 숫자를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0, 1, 0.5, 여기 3개 0.5, 얘는 다 흰색이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디테일한 디지털 데이터를 단순화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5라는 픽셀로 나누어서 얘가 단순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여기 덴스티만큼의 밸류를 추출해내는 게 바로 이미지 샘플링입니다. 포인트하고 밸류가 주요 키워드가 되겠는데, 다음과 같이 분할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포인트에서 밸류를 뽑아내는 과정. 그 이후에는 서클, 원을 만들 수도 있고, 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렉탱글,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 샘플링을 가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뽑아내고 어떤 밸류를 뽑아내는 작업, 요게 바로 이미지 샘플링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만드는 이미지 샘플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한번 제작을 해놓고 계속 재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저장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서피스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정사각형 서피스를 그래소퍼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서피스로 한 边의 길이를 120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한 边의 길이가 120인 서피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서피스를 분할을 할 건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을 합니다.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라는 컴포넌트고, 얘는 아이소트립입니다. 얘는 서피스 도메인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요. 요 서피스를 갖고 예를 들어서 12, 12 등분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도메인을 조각내는 겁니다. 그 조각낸 도메인을 아이소트립에 넣으면 비로소 얘가 트림이 되면서 화면과 같이 분할된 서피스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숫자를 늘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도 늘어나겠죠. 이게 서피스 분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서피스 분할이 사실 런치박스 이용하면 굉장히 쉽지만은 런치박스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소퍼 기본 컴포넌트를 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그래소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그걸 보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소트림을 했으니 이제 여기에 각각 서피스마다의 무게중심을 포인트를 뽑아서 에어리어겠죠? 에어리어로 각 서피스마다 무게중심 포인트를 뽑겠습니다. 이미지 샘플러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이 이미지 샘플러입니다. 이미지 샘플러는 외부 데이터인 이미지를 그래소퍼로 갖고 오는 컴포넌트입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적절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마운틴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중에서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녀석, 요 녀석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마운틴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여기 이미지 샘플러에 그 마운틴 이미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파일 패스에다가 마운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점점점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시고 마운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X 도메인, Y 도메인이 0에서 1,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OK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가 이쪽이 0, 1, Y 방향으로도
이쪽이 0, 1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쪽이 0,0, 그리고 여기가 1,1이라는 뜻이죠. 가운데는 그러면 0.5,0.5가 되겠죠. 이게 이미지 샘플러라는 컴포넌트 자체가 입력으로 받는 게 포인트 좌표고요. 이렇게 받는 게 포인트를 받고 나오는 거는 뭐 RGB일 수도 있고요. 브라이트니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 이미지 샘플러의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다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채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브라이트니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0,0에서 1,1 사이에 포인트 좌표를 입력하면은 거기에 이제 해당 위치에 흑백의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5,0.5라고 입력을 하면요, 정확히 이미지 한 가운데에 있는 밝기가 0.727451이라는 뜻입니다. 밝기가 0에서 1로 표현됩니다. 그럼 이쪽 대략 이쪽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0.7,0.05가 되겠는데 이쯤 요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밝기가 0.396078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바둑판처럼 나누기 위해서는 0,0에서 1,1 사이에 포인트를, 다수의 포인트를 한 번에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들입니다. 여기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배치하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 있는 포인트 좌표는 0에서 1 사이의 좌표 값이 아니라 이 서피스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서피스 CP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피스 클로지스트 포인트. 이거를 축약으로 서피스 CP라고 합니다. P에다가 포인트를, S에다가 서피스를 넣는데, 포인트에다가 에어리어의 무게중심을, 그리고 S에다가는 원래 만들었던 플레인 서피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요 서피스에 요 각각 패널들의 무게중심 포인트를 갖다 붙인다는 소리인데, 애초에 이 포인트가 서피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좌표는 우리가 에어리어에서 만들었던 포인트 좌표하고 100% 동일합니다. 이게 다를 리가 없죠. 왜냐면 요 서피스를 분할해서 나온 것들 위에 있는 무게중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피스 상에 있기 때문에 디스턴스, 움직인 거리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왜 굳이 하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UV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 서피스 UV 상에서의 좌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서피스를 우클릭하시고 리파라메터라이즈를 하면 입력되는 서피스의 도메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위 서피스 도메인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이때 서피스의 도메인이 이쪽으로 0에서 120, 이쪽으로 0에서 120이었다고 하더라도 요 필터를 통하면은 서피스가 0에서 1, 0에서 1로 바뀌게 되고, 그거를 분할한 포인트는 0,0에서 1,1 사이의 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이 서피스가 0,0에서 1,1까지 있는 것처럼 포인트 좌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거 한번 만든 다음에 이걸 계속 우려먹고 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 샘플러에 나오는 값들이 현재 0에서 1 사이의 값일 텐데, 이거를 그대로 서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샘플러에 나오는 값이 밸류가 됩니다. 이것을 서클로 연결하느냐, 실린더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뭐 스피어로 연결하느냐, 렉탱글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다릅니다. 저는 타공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서클을 써볼 거고요. 적절한 값의 밸류 조정 에디팅이 필요합니다. 에디트하기 전에 그대로 한번 꽂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값으로 우리가 편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나오는 값을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화면에 여기 있는 것들 미리 보기 안 보이게 처리한 다음에 보시면 분할 개수를 늘리면 이거 원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흑백이 지금 바뀌어서 표현되는데, 이거는 밝으면 밝을수록 1에 가깝고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0에 가깝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이렇게 큰 동그라미로, 어두운 부분은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밝을수록 0에 가깝고 어두울수록 1에 가까워야 되겠죠. 나오는 값들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0은 1로, 1은 0으로, 0.3은 0.7로, 이런 식으로 0.5를 기준으로 뒤바꿔줘야 됩니다. Subtraction을 이용할 건데, 패널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1 빼기 요 값을 하시면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1에서 0이라는 값으로 뒤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흑백 반전된 것 같은 이미지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조금 작게 조정하겠습니다. 곱하기죠. 곱하기 0.73 뭐 이 정도로 조정해가지고
아래다 넣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밸류를 에디팅하는 과정입니다. 개수를 늘려주고 원이 좀큰것 같으면은 나누는 값을 좀더 작게 조정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파일 패스에 점점점을 클릭해서 이미지만 바꾸시면은 그에 맞는 예쁜 샘플링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서피스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요. 분할 개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나누기를 조정해가지고 타공의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